자, 오늘 상당히 변동성 심한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나스닥 크게 밀렸다가 다시 낙폭 만회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오일도요 크게 밀렸습니다만 지지권에서 5분봉이고 30분봉인데요 과감하게 낙폭 과대 따른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고요 N자 목표치 이상 빠져나왔고 지지권이 다시 배팅한 게 성공 그리고 20일 인근이니까 뭐 저항이다 바로 청산 해냈죠 자, 여기 보시면 77.93에 들어가 가지고 78.41 매도 93 아랫골이 딱 달 때 들어가서 41 여기에서 바로 약간 밀리는 거 보고 바로 청산 해냈습니다 자 이격 좁히러 간 거였기 때문에 이게 뭐 다시 추세 돌려내려면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오일이 지금 힘이 없어요 자 최근엔 골드도 매매하고 있는데요 자 골드도 지표 발표하면서 같이 빠졌다가 들어 올렸는데 여기도 보시면 윗골이 자꾸 달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30분 봉상에 보면 저항권에 좀 막혀있다 그래서 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몇 번 짧게 취했었고요 자 지금 시간대가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간대라서 그렇습니다만 골드도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골드가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하나 매수 들어갑니다 최종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그죠 일단 성공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 봐 미쳤어 움직이는 거 봐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절 지금 본절 되긴 좀 그래요. 플러스 나고 있는데 이거 뭐 움직이는 건 금방 움직이니까 추세 지지권이니까 조금 더 지켜봅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챙기면서 합니다. 챙기면서. 자, 나스닥 개장 이후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향 다시 틀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골드도 좀 더 들어가도 되긴 합니다
자,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길게 앞나 보면 알아요. 낙폭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낙폭이 하락 중에 낙폭이 아니라 상승했다가 조정 받은 게 한 6.18 정도 상승폭에 피보나치 61.8% 정도에서 멈췄기 때문에 재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오일처럼 그냥 꼬꾸라지다가 반등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훨씬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죠. 자, 오일도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야, 좀 들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골드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실전 매매인 건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일만 했기 때문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몸으로 좀 더 체득하기까지. 근데 포인트가 맞다는 거 그게 중요한 한 상황이니까 그걸로 만족하고요. 5일을 매도 때리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밀렸는데 좀 강하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한 번에 간다? 그리고 확률보다는 여기가 강한 저항권이니까요. 좀 밀리는 걸 취해보겠다 생각이에요. 5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지금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골드 너무 빨리 움직여요.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커요. 리스크 많이 안기 싫어요. 생각보다 안 밀리려고 노력하고 있네. 자, 조금 걸리는 거는요. 자, 크게 밀렸는데 땡겨 올리는 것도 강하게 땡겨 올렸다 이거죠. 근데 이제 뭐 저항권이라서 원칙대로 그냥 매도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열어놔야 되겠어요. 강하게 올라옵니다. 야, 미친 거 아니야?
매도 하나 추가합니다. 자, 여기 전저점, 이탈된 전저점은 뭐로 역할한다? 저항 역할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 받고 밀릴 수 있는 위치니까요. 일단 추가 매도 하나 더 하고 20일을 깨고 내려간다면 좀 더 조정 받을 수 있겠는데, 조정이 아니죠. 하락 반등 다시 재하락할 수 있는데, 적당히 여기 인근에서 또 뽀록뽀록 버티면서 추가 반등을 모색한다면 추세 상승으로 전환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려면 아직까지 여기 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위치 모처럼 빠지다가 바로 V자 급반등입니다. 여기에서 밀릴 수 있는 게 기본인데, 그저 정석인데, 예외도 있죠. 그죠? 여기서 밀린다가 70%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30%인데 일단 그 상황입니다. 이 위에 이 평선들 다 위치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뭐 더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자, 과감하게 배팅을 한번 해봤는데, 이분 매매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야 돼요.
자, 매매는요,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왜 빠지는가 하면, 이런 부위에 상승 쪽에 베팅했던 애들이 추세가 확 무너지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거는요, 여기서 반등하나 싶을 때 매도 포지션 들어갔던 애들도 조금 감내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홀딩을 하겠지만,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요, 아, 먹었던 거 다 토해내기 때문에 청산 들어오고, 아까 저처럼 매수 동참하는 이런 세력까지 같이 들어와 버리면 강하게 반등하는 건데, 자, 여기는 이제 매수로 포지션 잡았던 애들이, 아니면 매도했던 애들이 청산 이후에 다시 저항권이다 싶어 매도 신규 매도 들어간 애들과 함께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여기서 매수 들어간 애들은 청산하려 하고, 신규 매도 들어갔던 애들은 물량 더 추가하면서 밑으로 처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강하게 빠졌는데 V자 급반등 나왔으니까 조정 적당히 그냥 가볍게 받는다면 추가 상승도 염두에 둬야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자, 직전 깨졌던 저점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크게 안 밀리고 윗골이 달고 밀리다가 다시 들어올리려 하고 있고, 자, 반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금 순간입니다. 먹었던 거 다 토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조정 넣으면, 그냥 빠져 넣으면 마무리 하면 되죠.
평소는 저항이고 뭐고 다 뚫으려는 심산입니다. 자, 골든 여기서 저 우상향 계속 들어가고 있고, 나스닥은 열나 빠졌다가 다 끌어당겼다가 다시 좀 혼조세. 강하게 지구 관련이 고점 부위에 대한 부담이 좀 며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 조정이거든요.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 개장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일도 크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무슨 박스권? 일봉인데 여기와 여기 박스권이에요. 여기, 그쵸? 올라가면 79.82, 러프하게 그냥 80 쳐지면 77달러, 3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치열하게 크게 밀리고 난 이후에 공방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에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제 추후에 흐름 결정되겠죠. 밑으로 더 치고 내려가기에도 그렇고, 왜? 아직까지 뭐 이스라엘이,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 있으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저 정도 빠졌으면 반등 이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등 쪽에 매수 쪽으로 베팅하고 있는 세력도 있고, 위에 매도했던 애들이 차익 실현 좀 했다가 위에서 다시 또좀 누르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는 하방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죠. 마이너스권이니까 현재 마이너스권 크게 빠졌다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야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저항이 아직까지 좀 많아요. 크게 반등했습니다만. 자, 적당히 내려오면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플러스로 그냥 마무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내일 또 휴일인데, 물론 해외 선물 시장은 열리겠습니다만 적당하니 먹었을 때 그만두는 게, 욕심을 자제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제 60일에 상당한 그리고 120일, 240일에 저항권이 여기를 지금 은봉으로 이제 밀리는 게 정석인데, 지금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나스닥도 밀리고 있는데 지원차 올라간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가능성이 좀더 많다 이야기예요.
60일 저항에 부딪혀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반등을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첫 번째 5일선도 지금 깬 상황이죠. 이제 밑으로 처진다면 20일권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자, 여기와 여기 60일과 20일 사이에서 방향 모색을 할 텐데 처지지 않고 강하게 띄운다면요 방향 전환도 고려 한번 해봐야 될 테고요. 일단 좀 처지는 게 조정을 좀 받고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은 0.12% 상승 중이고요. 다우도 0.26% 상승 중입니다.
자, 20일 못 지키면 더 찾아요. 그래서 저한테 했고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체결하면 되지. 뭐 체결 안 시켜주냐? 자, 무리하기 싫습니다. 적당히.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당히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20일에서 반등하죠. 일단 한 번은 한 번 정도는 지지저항에서 반응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요, 가다 한 밀리다가 다시 뚫었고, 그죠? 뚫으려다가 밀리고, 그죠? 특별한 뉴스 없으면 붕붕붕붕 붕붕붕붕 이런 건 잘 없어요. 여기는 추세대로 그냥 간 거 쭉 빠지는 거. 여기서 저항 한번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 매도 들어간 거고요. 정석대로 매매했습니다. 20일 저항권에서 매도 포지션 들어갔고요. 그 이전에 여기서 낙폭과대 지지권에서 매수, 여기서 잘 챙겨 먹고 매도 전환 한 번 더 추가. 매도 단가 인근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꿀떡꿀떡거려. 한번 퉁 하고 치고 내려가면 아주 가볍게 그냥 딱 청산하고 마무리하는데. 그쵸?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 하나 청산하고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20일 못 지키고 깨집니다. 그럼 더 밀린다 했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취소 주문이 자, 120달러 수익.
오늘 뭐 정석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제가 방송 올려놓은 거 보면요. 지지와 저항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놨잖아요. 매매는 지지와 저항에서 액션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은 추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늦게 봐가지고 이런 부위에서 봤는데 여기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매도가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든지 조금 전에 저처럼 저는 이제 여기가 지지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매수를 한 겁니다. 변곡점 매매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날라버리죠. 여기서 매도. 왜? 20일 저항권이니까 여기까지 딱 타겟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잘 수익 취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밀릴 수 있는 저항권이니까 반등해도 매도. 근데 뚫어요. 여기 위에 저항 떠 있죠. 60일의 저항. 죄송합니다. 거기서 추가 한번더 매도. 여기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60일 인근이니까 들어가는 듯 해도 60일에 저항받으면서 그대로 밀리고, 자, 밀린다 하더라도 20일에 지지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다 청산. 그렇게 매매 종료했습니다, 현재. 여기 더 치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나 현재는 여기서 버팀기고 있습니다. 자, 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긴 좀 버팀기고 주고 있네요. 아까 모두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좀 있어요. 일봉을 보여드리면 더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강하게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던 유가 크게 밀렸습니다. 뭐 휴전 하려는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란하고 미사일 주고받고 했지만 크게 확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일 전쟁 리스크 때문에 올랐던 프리미엄 다 빼먹고 이제 빠졌어요. 자,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졌다 이거죠. 공방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정도에서는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저점 매수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여기서 매도 때렸던 애들이 좀 챙겼는데 여기 보면 또 깨졌던 저점 구간이니까 매도 때리려는 세력과 상당히 강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죠. 자, 당분간 여기 77달러와 70, 80달러 사이에서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이렇게 오일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드도 매매했는데, 골드도 뭐, 매매 잘 해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같이 빠졌다가 들어 올리고, 자, 들어 올릴 때, 자, 우상향이거든요. 그죠? 상승 이후에 조정 끝내고 다시 털어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CPI 발표하면서 축 밀렸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도 하고 저 지지권에서 매수도 하고 적당히 했고 너무 빨리 움직이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골드는 지금 테스트 기간이다 해도 뭐 무방해요. 지켜보고는 있었습니다만 또뭐 실전 매매하는 거하고 지켜보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요. 저는 오일만 매매했었는데 이제 골드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해야 되겠어요.
자, 골드맵 하나 들어갔고요. 20일 다시 돌파 시도 넣으니까 일단 매수 대응해 봅니다. 청산.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청산 가격보다 밑에 재매수인 거거든요. 그냥 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정산.
있는데 월 매도 하나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20일 깨지니까 추가 하락 가능하다 이거죠. 여기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못 지키고 밀리면 실망하면서 빠지거든요. 자, 여기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죠? 상승 전환 실패했다 이거지. 여기서 지켜내면서 돌파해야 상승 전환인데 못하고 밀리니까 또 성공. 하나 챙기고
정산. 자, 오늘 매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88달러 수익. 크루드 오일 하고요. 골드하고 오늘 적절히 번갈아 가면서 매매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일은 큰 하락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잘 수익 챙긴 이후에 매도 전환 저항에서 매도 수익. 자, 이평선 20일도 깨지니까 다시 매도 적당히 챙기고 나왔고요. 자, 골드는 상승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항에서 매도도 뭐 간혹 했습니다만 매수 위주로 적당히 또 매매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크게 나스닥 흔들리다가 다시 재반등. 자, 지금 현재 또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변동성 오늘 큰 모습. 지표 발표하는 날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런 날은 지표 발표 당시에는 관망을 하다가 추후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쪽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용이하다, 이런 말씀도 한번 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오래간만에 방송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매매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자주 방송 하면서 매매할까 그렇게 고려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